자, 어제 있잖아요. do가 뭐라 그랬어요? do 하다. doing은요? 하고 있는 중, 하다, 하는 중, 자, 하고 있는. 하는,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중인, 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죠? 네. 이럴 때는 이거를 현재 분사라 그런다 그랬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사실은 뭐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doing은 하는, 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죠? 동명사로 쓰이면 하는 하는 것. 것.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have는 가진다 하기 때문에 안 돼. I am. 비동사 써야 돼. Doing. I am doing이 나는 하고 있다야. 이걸 다 틀렸어, 니네가. I am doing. 나는 하고 있다. 내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럼 my homework. 맞다. 이렇게 돼요. 뭐,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she is doing her homework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 더, doing my homework. 그럼 뭐니? Doing my homework. is 내 숙제를 하고 있는 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동명사로 쓰인 거야. Doing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는 것은 is my duty. 나의 뷰티. 의무이다. duty가 뭐라고? 뷰티. 의무. 꼭 해야만 하는 일. 의무. 그래서 나의 숙제를 하는 것은 doing my homework. is my duty. is my duty. 나의 의무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나는 I like가 뭐니? 나는 좋아하다. 나는 좋아한다지. 네. I like eating 그럼 뭐니?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지. 네. I like eating ice cream 그럼 뭐니? 나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는 현재 분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좋아한다.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말이 안 되죠. 네. 이럴 때는 동명사입니다. 먹고 있는 것,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like eating ice cream 그러면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한다야. 따라해봐. 자, I am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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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eating ice cream. I am eating ice cream. 그렇죠. 그 다음에 I like having Having. coffee 그럼 뭘까요?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I like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ing 동명사가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I like having coffee. I like drinking coffee. 그러면 나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야. 따라서 이럴 때는 I like to eat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 Cream. 하나. I like to eat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 I like eating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 I like having coffee 해도 되고, I like to have coffee 해도 되고, 이런 거를 알아둬야 돼요.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한 것을 집에서 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틀린 거예요. 지금 틀린 문제는. 쉬운 건데 틀렸단 말이야. She is doing her homework. 이렇게 쓰면 맞는데, 요거를 세 명이 다 틀렸어요. 맞습니다. 예.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doing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doing. 좀 쉬운 걸로 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seeing이 뭐라고요? Sing이요? sing. 노래하다. 노래하다. 아, 미안합니다. sing, 이거? 네. sing, 이건 선생님, 노래하다지, 그지? 스윙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singing은 뭐야? 노래하는 중. 노래하다, singing, 노래하는 것으로 해볼까? 네. singing is happy, 그럼 뭐야? 노래하는 것은 행복하다. 노래하는 것은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singing girl은 뭘까요? Singing girl? 가수?
singing girl. 가수는 싱어고 singing girl은 노래 부르는 소녀가 되는 거야. 아싸 맞았다. 그래서 a singing girl 노래 부르는 소녀는 is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다 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도 써. 알았죠? 자 이제 지우고 하나 더 합니다. 일단 여기다 지우기 전에 여기다 먼저 써보자. to 부정사 to do는 doing은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혹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이지만 to do는 ing하고 똑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이럴 때는 명사적 용법이라 해요. to 부정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뭐 부사적 용법이라 그래요.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 하는 이거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요. 하나만 더 할게. 네 번째 뭐뭐 뭐뭐 해서 원인은 아까 할 때 쓰죠. 네. 지우고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네. 혹시 공부하는 것이 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용자. 취미가 뭐지? 자 힌트 줄게요. My hobby가 나의 취미야. 아하. 따라해봐. My hobby. My hobby. My hobby. My hobby. My hobby. My hobby is to study. 그럼 뭐니? 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지 이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English를 집어넣으면 나의 취미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지. 네. 민서가 이럴 때 to study 대신에 studying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했잖아. studying 하고 to 부정사가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 아하!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하고 동명사하고 똑같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my hobby is studying English 해도 되고 my hobby is to study English 해도 돼요. 알겠죠? 네. 하나 더. I have가 뭐야? I have가.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A lot of가 뭐야? A lot of 많은 것. 많은이죠. 많은. Homework은 뭐야? Homework 숙제. 나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지. 네. 근데 요 뒤에 to를 쓰면 어떻게 될까? 나는 많은 숙제를 하고 있다. 아닌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요. 나는 오늘 하는. 나는 오늘 하는 해야 할 이런 뜻이거든. 하는 해야 할. 그래서 나는 오늘 해야 할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다시 한번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a lot of homework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 숙제가 많아요 그런 뜻이야. To do today 오늘 해야 할 많은 숙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네.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어제 했어요. I have. You have. A want로 하자. I want. I would like. Would like이나 want나 같은 뜻이지. 네.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To drink. 마시는 것을 원한다. 근데 to drink는 보통 생략하고 안 써도 돼요. 나는 원한다 마실 것을. Anything to drink지. 아닙니다. 맞아. 아니, 마실 것. th 안 써요? 아이고 왜 이래? 누가 지웠어? 예, anything입니다. 미안해요. 봅시다 그래서. I would like 나는 원한다. Anything to drink, 마실 것, 음료수를 원한다 할 때 이렇게 쓰거든. I would like anything to drink 이렇게 써도 맞아요. I would like to have anything to drink 해도 맞고요. I woul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그래도 맞고요. 그런데
뜨거운 음료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Hot. 하트를 여기 쓸까요? 여기 쓸까요? 거기 anything 옆에 있어요. 투부정사 앞에 써요. 그래서 뜨거운 음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to drink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죠. 대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anything 대명사. 대명사를 꾸며줄 때 이건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하는 뭐뭐할 이런 뜻이니까 마실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냅니다. 네, 하나 네, 네, 네. 하나 그게 뭐냐? I am glad 그럼 뭐니? 나는 기쁘다. glad 나는 기쁘다지? 네! 좀 이따 테스트 할 거야. 나는 기쁘다. To see you 그럼 뭐야? 나는 너를 보는 것이 기쁘다? 좀 이상하지? 네. 인사할 때 써, 표현. 인사할 때. 와. How did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m glad to see you. 그런단 말이야. 그때가 뭘까고. 나는 당신을 봐서 좋아요, 기분이? 그렇죠. 잘했어. 나는 당신을 보아서 좋아요. 뭐뭐 해서. 보게 되어 좋아요. 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원인을 나타내 기쁜 원인. 하여튼 뭐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 I am glad 나는 기쁘다. To see you 당신을 보게 되어서 뭐뭐하게 되어 뭐뭐해서의 뜻으로도 쓰여요. 투부정사가. 알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제 뭐를 했어요? 나는 공부한다. I study. Very hard 그럼 뭐야? Very hard 열심히. 그냥 열심히는 hard고 very hard는 아주 열심히. 매우 열심히, 아주 열심히, 대단히 열심히겠죠? 그래서 나는 아주 열심히,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To pass 합격하기 위해서. The test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repeat 따라해봐요. I study very hard. I study very hard. To pass the test. To pass the test. To pass the test. To pass the test. To pass the test 이거 아니야? 응. To pass. To pass. The test. The test. 예,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한 요것만 알아도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여기까지 합니다.